오늘 그 회원분들은 USB를 하나씩 받으셨죠? 이 USB를 저 윈도우 기계에다 꽂으시면 저와 같은 상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USB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거 USB, 그러니까 제 순서는 USB에 뭐가 들어있나를 소개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 이 USB에는 KTS 로고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파일이고요. 이건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KTS 로고 말고 리드미 RTF가 있는데, 서식 있는 텍스트. 이게 이제 워드로 열리네요. 워드 2003으로 열리네요. 꼭 읽어보셔야 되는 파일입니다. 뭐라고 쓰여있냐 하면, 안 열리네요. 한국테크학회 2009 회원용으로 배포되는 USB에 관하여. 두개 있다는 겁니다. TNX 텍 바로 실행하기 하고, KO텍 라이브 2009 설치하기 하고, 두개 있습니다. 이2009 설치하기 안에는 요건데요. 인스톨하기. 다시 파일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 베이식이 174메가, 그리고 요 풀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1.19메가 정도 됩니다. 예? 기가요. 아, 죄송. 예, 기가. 1.19기가 정도 됩니다. 이 USB를 혹시 정말 실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은 일단 저 파일을 지우세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여유 용량이 200메가가 될까 말까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일단 저걸 지우면 2기가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지울 걸왜 넣어놨냐? 그냥. 예. 그리고 저 파일은 잠시 후면 어차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기념으로 들어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KO텍 라이브 설치 파일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딱한번 봤는데, 풀을 설치한 후에 베이식을 설치하면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을 잘 생각해봐라. 베이식을 설치한 후에 풀을 설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하시면 되는데, 풀이 뭐고 베이식이 뭔지 아시는 분은 베이식을 설치하시고, 뭐가 뭔지 모르겠으면 풀 설치하십시오. 예. 하드디스크에 설치해서 쓰는 것입니다. 읽어보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셋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있습니다. 요걸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게 TNX 택이라는 건데요. TNX 택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기계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는데, 저게 금방 하고, 이런 창이 하나 뜬 상태에서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죠? 트레이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트레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요런 About 창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TNX 택은 포터블한 G-Gate 택 시스템이다. 택라이브 2009와 KO 택에 기초한, 됐습니다. 그리고 프리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 세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이게 누군지는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윤석천님 가셨죠? 예, 다행입니다. 예? 한국 분들인가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예. 어쨌든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포터블 택 시스템이다 그랬으니까 어떤 메뉴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어바웃은 방금 보셨고, 오픈 택 다큐멘트가 있고, 런 택웍스, 런 KC 메뉴, 그리고 체크 업데이트, 뭐몇 가지가 더 있는데, 밑에 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런 택웍스라고 하는 걸 일단 실행을 해보죠. 혹시 지금 USB를 까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거의 원래 목적이 어디나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택 작업을 하자. 이게 목적입니다. 근데 일단 실행이 됐는데,
저는 다른 거는 보여드릴 거 없고요. 여기에 템플릿에서 세 문서라는 메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요. 신경 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TNX Tech Document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Beamer, Article, Oblivion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제일 만만해 보이는 게 뭡니까? 없습니까? Article 제일 만만해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고 싶은데 이 창이 안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G-LaTeX의 폰트 캐시 얘기는 오늘 계속 나왔습니까? 예. 예. 그럼 G-LaTeX의 폰트 캐시는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해도 됩니까? 폰트 캐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TNX 탭도 어차피 G-LaTeX 시스템이기 때문에 폰트 캐시를 한번 해야 거기 있는 폰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폰트 캐시를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건 전적으로 다음 세 가지에 좌우되는데 첫째는 자신의 인내심,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스템의 속도, 세 번째는 날씨, 이 세 가지에 좌우됩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날씨가 굳어서 이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같은 기기에서 두 번째 실행할 때는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첫 번째 실행할 때만 저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7에다가 그 MS 오피스 2007 깔고 아랴 한글 2007을 두 번째 CD 말고 첫 번째 CD만 설치하면 윈도우즈 폰트 폴더의 폰트가 1020개 정도가 나옵니다. 예, 윈 XP에서는 970개에서 80개 정도가 되는데 XP보다 이게 윈도우 7이 조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1000개 정도 읽는 걸 한 개 1분 걸린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십시오. 이거랑 원래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에 미리 그게 깔려 있으면요.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지금 TNX 택이라고 하는 건 이 시스템에 믹택이 깔려있든 택라이브가 깔려있든 아니면 또 뭐죠 이게 케어 택라이브가 깔려있든 심지어 시그윈 T 택이 깔려있든 상관없이 TNX 택은 TNX 택으로만 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제작한 기본 컨셉인데요. 그러니까 믹택이 깔려있는 시스템에도 이거 꽂으면 TNX 택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폰트 이게 기계를 잘못 선정했군요. 근데 어쨌든 요게 다 돼야 이 창이 닫혀야 되는데 창 닫힐 때까지는 잠깐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동안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폰트 세팅이 정말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밖에 이걸 복잡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건 배우셨죠. 그리고 여기 아시다시피 케어텍 하면 그 폰트 스펙이나 이런 것들 다 로드 할 테니까 오늘 배우신 명령들을 요걸 가지고 테스트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눔 명조 나눔 고딕은 TNX 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TNX 택을 돌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이 택, 가이어, 파겔라, 헤로스라는 이 폰트들도 역시 TNX 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폰트니까 이게 또 아무 생각 없이 샘플에 있는 폰트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게 마음에 드냐 안 드냐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뒤에 창이 사라지기로 원래 돼 있었는데 이게 말을 안 듣네요. 이게 폰트를 만들면서 런 커맨드 프롬프트 폰트를 만들면서 요런 그러니까 커맨드 프롬프트를 띄우면 명령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 명령창에서 다음과 같이 하시면 CD 하고요. TNX 택 폴더 하면 이런 데 갑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읽을 뒤에 사라졌습니까? 라고 하는 게 font list txt라는 노트패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노트패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손이 지금 두 개밖에 없어서 예. 노트패드 font 예. 이 메모장은 왜 UTF-8을 못 읽습니까?
이 혹시 메모장 버전이 어찌 된 겁니까? 예, 역시 서비스 팩 2네요, 그죠? 예. 5.1이네요, 그죠? 예? 아니요, 다음 버전은 UTF-8을 바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예, 아, 회사 거라서, 새로 열기? 이건 또 뭡니까? 예. 어쨌든, 이게 열렸다고 치고, 이게 다 한글입니다. 예. 예, 요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폰트 이름들입니다. 필요하다면 이걸 정렬해서 볼 수도 있는데, 이 HY 해서는 한양했습니다. 여기 한양해서라고 네 글자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요게 한양해서 네 글자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타일 레귤러 있는데, 이거는 뭐, 그, 폰트들이 패밀리로 엮일 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기가 쓰고자 하는 폰트가 여기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TNX 택을 쓰실 때 기본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 명조 스탠다드 같은 폰트도 있고요. 뉴글림도 있고요. 정말 많네요. 이 은바다 이건 뭡니까? 아, 은바다. 예. 뭐 등등. 예. 그리고 이 지금 아까 이주호 선생님께서 폰트 스펙에서 폰트를 부른 두 가지 방법으로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external location, 그러니까 폰트 파일 이름을 적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는 건 다 이름들입니다. 네임, 폰트 네임들이거든요. external location으로 할 때는 이게 사실 필요가 없지만 이름으로 지정을 하실 때는 꼭 될 수 있으면 영어 이름을 쓰십시오. 한글 이름이 보기는 좋은데 한글 로케일이 아니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영문 윈도 위에다가 언어를 한글로 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한글 폰트 이름이 안 먹어요. 따라서 어디에서나 만국 공통인 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영어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쓰시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가끔 부인한테 한글 폰트도 돼 이런 거 자랑하시고 싶을 때는 한글을 쓰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부인은 그게 왜 자랑스러운 건지 이해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쓰시라는 것이고요. 시간이 되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요거 한번 읽어보시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한번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걸 눌러보시는데 예, 눌러보셔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눌러보실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 시스템은 뭐밖에 없는 거? GLA 택밖에 없는 겁니다. 좋잖아요. 그리고 돌리면 저장을 하랍니다. 나보 밑에 저장해도 안 맞을란가 모르겠지만 예, 네, 저장하겠습니다. 하죠 뭐. 예. 그리고 보는데 요거의 실행 속도 얘기입니다만 제가 아주 면밀하게 측정을 해봤는데요. USB에서 도는 TNX 태그의 GLATEX 실행 속도는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믹 태그의 PDF 레이텍 실행 속도와 같습니다. 아, 이건 진짜입니다. 정말 궁금하시면 가서 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속도가 절대 느린 속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믹텍은 그렇게 느리게 돌아도 불만이 없으신데 이거는 이렇게 빠르게 돌아도 느리다고 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속도에 대한 감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릴 땐 빨라야 되고 그걸 돌릴 땐 용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믹텍이 솔직히 더 예쁘잖아요. 아 예쁘다? 이게 납득이 안 됐군요. 열기 해서요. 반드시 읽으셔야 하는 샘플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읽으실 것은 test i about 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이 test i about은 간단한 TNX 택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컴파일해서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TNX 택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거 아니군요. 이걸 오늘 아니 뭐야 잘못했다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네.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른 바람에 네. 금방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무려
페이지가 넘었지만, 그리고 이 아시는 분은 아는 노바 드히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아, 뭐 하자는 건지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NX 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 설치하는 방법, 사용법, 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아주 요긴한 문서이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읽으셔야 할 것은 인트로입니다. 왜 인트로를 두 번째로 읽으라고 하느냐 하면, 이 글이 쓰여진 건 너무 오래돼서 지금 TNX택하고는 약간 안 맞아요. 근데 TNX택이라는 이 물건이 어쩌다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기원과 유래와 오리진을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컴파일해서 보면 어쩌다가 이걸 만들게 됐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의 집 컴퓨터를 써보고 싶었다. 여행 중에. 근데 그 컴퓨터에다가 택을 깔자니, 그때 캐시 2008 시대인데, 이거 참 미안하더라. 예. 그래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예.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 쓰인 폰트는 뭘까요? 예, 이건 문화부 바탕체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샘플들이 있는데, 샘플들은 PS tricks test IMAX sample I in equal TX. 요거는 HLATEX 샘플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요거는 이주호 쌤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반드시 컴파일 해보셔야 됩니다. 예.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주호 쌤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반드시 컴파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거, 달러 기호 쓰지 마라. 얘기가 나옵니다. 달러 기호 쓰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달러 기호 쓰지 말고 요거 쓰든지, 그래도 또 지겨우면 비긴메스, 엔드메스 쓰든지, 인라인 수식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메스. 뭐 이것도 디스플레이 메스 환경하고 이 달러 두 개 있는 거하고 식자 결과가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냥 같지 않기 때문에 저걸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플레인 텍에서 수식의 느낌을 살리고 싶으시면 이거 쓰시고요. 레이텍을 쓰시는 분이라면 이건 잊어버리십시오. 이거.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거 없고, 수식 쓸 때 달러 쓰지 맙시다. 레이텍에서라면. 예. 입력하는 기간이 많이 틀리잖아요. 달러는. 네, 그럼 이렇게 하죠. 네, 비긴 디스플레이 매스 저걸 다 쓰실 필요가 없죠. 그 위에 있잖아요. 백슬래시 대괄호. 요거랑 요거랑 같습니다. 예, 네, 똑같습, 그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완성은 뒀다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 뭐죠? 이 에디터, 팩 웍스에도 있는 자동 완성 기능을 도대체 뒀다 뭐 할 거냐 이거죠, 그죠? 별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키보드를 찾을 수가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예, 역슬래시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원화 표시 기호밖에 없어요. 자, 농담이고요. 아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운 농담이고요. 그 다음에 인이퀄은 수학 문서를 어떻게 쓰면 안 되는가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예, 이게 왜 좋지 않은 문서인지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 필요는 없을 거고, 첫째로 달러를 썼다. 좋지 않습니다. 예. 이 대목에서는 웃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요. 수식 달러로 쓰고 나서 빈칸 하나 줬어요. 조사 앞에서. 예, 이거는 다 지워야 됩니다. 예, 책임지고 여러분 지우십시오. 근데 이걸 지우는 방법이, 이 지우라 그러니까는 달러 다음에 공백 오는 걸 전부 공백을 없애는 방식으로 치환을 해버리던데, 이 다음에 꼭 조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조사 앞에 것만 지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서 오면 에디터는 죽는 겁니다. 그날로. 이건 사람 잡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쓰지 마시고 파인메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이게 왜 불필요한가 아실 겁니다. 뭐 그런 거고요. 자, 이래서 TNX 택이 어떤 건가를 대략 봤는데 무시. 이 밖에도 재밌는 기능이 두어 가지. 이퀘이션 에디터가 들어있는데요. 이때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거는 정말로 택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신 분들 이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수식 입력 어떻게 해요? 하고 물었더니만은 게시판에서 이딴 거 질문하지 마라 이런 답변이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정말 단순하게 순수한 심정으로 그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레이텍으로 적어보고 싶어요. 이런 거는 그러면 이런 답변이 올라옵니다. L-shot KR을 읽으세요. 어느 천년에 그거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이 레이텍 수식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넣어둔 거지 별다른 적이는 없습니다. 메스타입 입력 방식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하셔서 긁어서 이쪽에 갖다 붙이면 복사해서요.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지만 갖다 붙이면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는 이걸 트랜슬레이터를 그냥 레이텍으로 하지 말고 AMS 레이텍이나 AMS 텍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번역된 걸 돌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할까요? AMS 메스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아마 워드 많이 써오신 분들은 이쪽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접근할 때 입문을 위해서 마련한 거니까 저게 절대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입력한 이 수식이 어떤 매크로로 이쪽으로 넘어오는가를 꼭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는 저거 쓰지 말고 이것만 쓰시고요. 그러다가 정말 모르겠는 게 하나 나왔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삼각형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옮겨가셔서 쓰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둘나로 넘어가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한번 해보죠. 붙여넣기. 예, 그렇게 넘어오네요, 그죠? 예. 아, 이거는 AMS 태그로 제가 아까 선택했고, 트랜슬레이터를 AMS 태그로 했기 때문에, AMS 레이텍으로 하면 그렇게 안 넘어옵니다. 예, 마지막에 제가 선택한 게 그거여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회원용 USB에만 들어있을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작권을 약간 위반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끼리만 그냥 나눠 갖는다는 의미로만 이해해 주시고, 공개 버전에는 절대 안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시간 다 된 거죠? 아니, 5분 남았어요. 예, 그럼 네. 5분간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 저, 달러 쓰지 말고, 달러 쓰지 말고. 예. 그걸로 다 바꾸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많은 문서가. 그걸 바꾸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아, 그건 그냥 드시고. 예. 오늘부터.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작성하시는 문서에는 달러를 댈 수 있으면 쓰지 마시라는 뜻이 아니고 적게 쓰시라고요. 가까이 붙어 있어서 달러를 써도 오해 여지가 없는 거. 예를 들어 숫자 하나만 쓰거나 아주 짧은 단항식이거나 이런 거는 달러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달러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시작과 끝 이게 뭔지를 못 알아보게 소스를 작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